저는 저 그림에 저라는 사람이 그냥 여기 다 묻어나기를 원해요. 제가 살았던 북한 그 작은 마을과 한국에 와서의 또 새로운 경험, 그런 것들이 저라는 이제 시각이 만들어졌고 반중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. 저는 북한에서 온 청년 미술 작가 안충국이라고 합니다. 저의 고향은 이제 함경도 온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. 함경도라는 시골이 그 그림에 보면은 달이 엄청 커요. 그 달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명이 없기 때문에 좀 달이 갖고 있는 빛에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 밑에서 애들이랑 놀고 그림을 그리고 집에 오는 과정에서 그 달 밑에서 같이 오는 형의 필이 불고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이라는 걸 그렸는데 저라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초의 원이 아닐까. 작업을 이용하는 재료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버님 목수이시고 또 건축을 하시는 분이라 집 짓고 창고 짓고 했어요. 근데 창고를 이렇게 열심히 제가 미장을 해서 아버님이랑 같이 했는데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빗자국이 시치고 그게 우리 집에 하나의 개념이 되더라고요. 그러한 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시멘트라는 아이 위에 사포로 이렇게 갈고 또 위에 또 긁어내고 또 다시 뭐 바르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. 미술이란 개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다운 게 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라는 아이가 계속 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컬러들이나 또 오브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나다운 게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저희 미술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남한에는 2009년 두만강을 건너서 6월 19일에 남한 인천공항 밟았던 것 같아요. 홍대 미대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. 현재는 졸업하고 낙서 개인전에 한 2021년 8월 초에서 중반까지 한 2주간 했었는데요. 저희 집에 어떤 아이가 와서 막 낙서를 했던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낙서,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낙서라는 개념을 그렇게 즐겁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전시를 했었어요. 최근에 했던 전시가 쉼이라는 전시를 했는데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이제 쉼이라는 워드를 담고 작가의 관점이 되지 말고 자기의 시각으로서 그냥 내 작업을 봐주는 그런 공간이기를 원했어요. 본다는 것이라는 전시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제 시각이 많이 바뀌는 게 보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시각적으로 본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시도해보고 이러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. 평화라는 주제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북에서의 그림이 어떤 선전적인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T
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북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작은 혁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떤 반짝반짝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워드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 사람이 보여지도록 전시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평화의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림을 통해서 안중국이라는 삶이 보여지고 안중국의 이유가 만들어지는 게 저의 목표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안중국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?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태어나서 이유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.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작업이 변해가고 앞으로도 변해가겠지만 그 변해가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한 데 모여졌을 때 이게 안중국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였구나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.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.